제가 경험했던 임상팀 중에 가장 일 잘하고 성격 좋은 분들이세요. 멋진 임상팀, 항상 미팅에서 활기찬 에너지를 받습니다. 좋은 케미로 앞으로도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자 아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릿지 바이오 임상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 바이오 임상팀 헤드를 맡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BBT 301 담당하고 있는 강재현입니다. BBT 401과 877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BBT 176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BBT 207을 담당하고 있는 전나은입니다. 저는 BBT 877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 또 임상시험에 거쳐서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10년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특허 기간 내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허가 그리고 출시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임상 운영 또 빠르게 진행하는 임상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임상팀은 글로벌 제약사, 국내 제약사 등에서 이제 평균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임상 운영 경험을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ND 제출부터 임상 시험을 운영하고 또 디자인을 하는 과정, 전반적인 임상 개발 전략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글로벌 제약사랑 CRO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준비된 약과 준비된 문서, 준비된 계획서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 하나를 잘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임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임상을 전체 끝까지 해서 좀 더 넓은 스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브릿지 바이오에 와서 가장 특별했던 점 중에 하나는 IT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내 SNS, 야머나 팀즈 툴을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각각의 담당자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임상 개발을 좀 더 빠르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약물의 개발 단계를 크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임상 단계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단계로 나눠본다면 제가 맡고 있는 BBT 207 그리고 우리 재현님이 맡고 있는 BBT 301과 같은 과제는 현재 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시험을 디자인하고요. 또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준비하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를 준비하는 등 성공적인 임상 시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BBT 207과 같은 표적항암 치료제는 그 유효성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지속해서 오래도록 이제 항암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비슷한 계열의 약물들의 개발 사례도 공부를 하고 또 임상시험 디자인도 공부하고 있고요. 발표된 게 있다면 최근에 중간 결과 자료라든지 아니면 승인되는 약품은 이제 공개되어 있는 허가 당국의 검토 기록 등도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진님이 진행하시는 거는 지금 페이즈 2잖아요. 그건 어떠세요? 어떤 조치는 있을까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일상부터 환자에게 투여를 되지만 대부분의 다른 약 같은 경우는 이상부터 처음으로 환자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서 이 약이 효과가 조금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용량을 확정 지으면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확정하게 되고요. 3상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하면서 약이 유효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401이나 877, 176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후기 단계에 있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오퍼레이션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가, 다기관을 진행하다 보니까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라던가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모집하는 일이라던가 임상시험 자체를 조금 더 빠르고 퀄리티 있게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처럼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다국가 임상이 필수적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국가 임상을 더욱더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환자를 모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인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이제 국가별로 규제가 다 다른 점이 있어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하모나이제이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각 국가별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임상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규제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신의 규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USFDA에서는 BBT176이나 BBT207과 같은 표적항암 치료제에서는 저용량을 포함해서 여러 단계의 용량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 치료 용량을 결정할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임상시험 디자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01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규제적인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규제 동향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불필요한 옵션들을 제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상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에이전시에 가장 업투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BBT301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직 개시되기 전에 FDA와 사전 미팅을 통해서 가장 협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코어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 질환을 담당하시는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많이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IPF나 NSCLC 같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질환을 주로 보시는 의료진분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고 또 환자분들의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우회와도 지속적인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BBT877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환우회하고 네트워킹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IPF 같은 희귀질환은 연구자분들을 찾는 게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는데요. 지난달에 IPF 서밋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저희 임상에 참여하실 연구자분들도 직접 만나 뵙고 저희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드리는 자리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연구자분도 만나 뵙고 저희 이제 또 새로운 으셋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저도 동행을 했었는데요. IPF 서밋은 조금 규모가 작으면서도 관련 그 키 오피니언 리더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우리 연구의 연구자로 이렇게 섭외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8월에 세계 피아마케가 비엔나에서 열렸고요. 저희 176과제 중간 결과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장에 직접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장 한 장 그 자료들이 굉장히 압축된 거였기 때문에 자료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났었고 부분간의 결과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176과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와서 더욱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재현님도 보스톤에 같이 다녀오셨었잖아요. 이번 IPF 서밋 성과가 되게 많았는데 어떠셨어요? 특히 이번 저희 하크에서는 저희 BBT301과 209도 이제 포스터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임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비임상에 있는 인비보 에피커시 결과를 발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BBT877이나 301, 209가 이제 앞으로 IPF 환자분들한테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IPF가 희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셋이 3개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회 이후에도 시간이 돼서 이제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에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멀리에서 일하고 계신 저희 BBT 식구분들도 직접 만나 뵙고 또 미팅도 참여를 하고 랩실도 같이 구경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말 글로벌 바이오텍을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임상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임상시험 하나를 한 명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책상에 앉아서 한 명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요. 계속 변해가는 규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공유하고 또 모르는 것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 앤 런이라는 주기적인 러닝 세션, 러닝 세미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새로 알게 되는 규제라든지 또 겪었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저희 임상팀이 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에서 신약을 하루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은 아침형인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아니, 저는 레졸루션에 강하긴 하는데 그렇게 백업 플랜을 미리 세우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 드디어 완장일치. 지금까지 브릿지바이오 임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나을 것 같았어. 너무 긴장했어 다들. 그렇게 백업 플랜을 미리 세우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다시 할까요?